서울에서 약 40분 거리 바다를 메우고 쓰레기를 묻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사업 현장에서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 그동안 매립지는 시민들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매립지가 더 이상 버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새싹이 자라는 꿈의 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로 펼쳐지는 놀라운 세상. 뉴 드림파크라는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뉴 드림파크. 과연 어떤 사업일까요? 수도권 매립지에 진입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면 매립지 전체에 구축된 무선망을 통해 자동으로 차량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량 관제 시스템은 차량용 유단말기를 통하여 차량의 위치 관제 및 차량의 흐름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정확한 덤핑 위치를 매립 정보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체계적인 매립 관리를 구현합니다. 계량대를 통과한 차량이 매립장에 들어서면 주민 감시 요원과 공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하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장 폐기물은 검사대에서 별도의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은 시료 채취 게이트에서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일반 차량은 불법 폐기물 단속을 위해 정밀 검사 대상을 무작위 분류하고 계량한 후 정밀 검사 하역 장소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디지털화, 자동화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폐기물이 적발되면 감시용 유단말기를 이용하여 적발 통지서를 작성한 후 사진과 서명 등을 통합 반입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적발 차량의 정보는 통합 반입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폐기물 웹 포탈에서 실시간 공개됩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는 와이파이 무선 메시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며 CCTV 시스템으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저장됩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매립지의 유무선 네트워크는 모든 업무를 자동화 및 효율화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와 스마트워크를 구현 가능케 합니다. 각종 센서를 통한 치마 계측, 악취 및 대기, 수질 모니터링 등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매립지 관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선 인프라는 향후 다양한 업무가 통합된 스마트워크 시스템으로 활용되어 보다 빠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혐오스러운 시설의 대명사인 쓰레기 매립장을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환경 관광 명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폐기물은 꿈의 자원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뉴 드림파크. 전 세계 매립지의 선진 사례로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폐기물을 자원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이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어우러진 첨단 유비쿼터스 환경 관광 명소 뉴 드림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